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오떼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피오떼 교육이사 차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앤티크 마블 아트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 아트에 사용된 컬러는요, 요렇게 세 가지예요. 요거는 CP02 크림 화이트. 그리고 얘는 보랏빛밤 PM10번 블론드 카키 WF09 워터풀 브라운. 자, 일단은 크림 화이트 전체적으로 원코트 도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굉장히 결도 안 지고 셀프 레벨링이 잘 되는 그런 시럽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한 컬러들을 팔레트에 덜어볼게요. 베이스로 깔았던 UI도 같이 덜어줄 겁니다. 워터풀 브라운도 같이 덜어주도록 할게요. 피오떼 B1 롱스퀘어 브러쉬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브러쉬 세척을 할 거니까 젤 스타터 디펜디쉬에 덜어놓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롱스퀘어 브러쉬에다가 잘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히시고 양을 너무 적게 뜨지 말고 이렇게 좀 적당한 양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선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서리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걸좀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서리 부분에다가 젤을 얹어줄게요. 이렇게 조금 양을 많이 뜨셔가지고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 한번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워터풀 브라운 옆에다가 같이 얹어줄 거예요. 이 안쪽에다가 도포를 할게요. 이때도 브러쉬를 완전히 눕히고 힘을 강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브러쉬 끝만 이용해서 이렇게 일단 놓아주고요. 브러쉬 한번 닦고 다시 한번 요 메인 컬러를 뜨셔가지고요. 여기 워터풀 브라운 옆에다가 그냥 터치 터치 하는데 이때 브러쉬를 많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때 시럽과 시럽이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블이 만들어지거든요. 요거를 이제 요 롱스퀘어 브러쉬로 터치 터치해서 이런 결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브러쉬를 닦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베이스에 깔았던 요 CP01 크림 화이트. 이 아이를 나머지 부분에다가 채워주시되, 이 아이도 시럽과 시럽이 만나면서 마블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 브러쉬 머리 부분만 가지고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크림 화이트 어느 정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끝에 부분, 여기서 컬러 얹어놓고, 이렇게 끝부분만, 힘을 살짝만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누르실 필요 없고, 그냥 살짝만, 브러쉬 앞부분으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쉽게 마블이 표현이 됐죠? 이렇게 시럽과 시럽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블이 나와요. 나는 이쪽이 색감이 연해서 더 주고 싶다면, 다시 한번 메인 컬러, 블론드 카키 컬러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이때 제가 브러쉬 굉장히 거의 브러쉬가 꺾이지 않아요. 정말 앞머리 부분으로만, 요 앞머리 부분으로만 살짝살짝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탑바름이 끝납니다.
이때 노나이프 탑, 어딕션 탑 발라서 마무리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나는 질감을 표현해주고 싶어 하면은 저희 원래는 리미티드였던 트위디 블랑 넌탑까지 마무리 다 하고 나서 질감 표현할게요. 자,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텍스처 젤 저희 트위디 블랑 이용해가지고 질감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팔레트에다가 살짝 덜어주고요. 자, 이때는 좀 질감을 강하게 표현할 거기 때문에 피오테 브러쉬 C1 미니 오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량을 뜨신 다음에 요 부분에는 마블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쪽 부분,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질감 표현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해줬어요. 같은 화이트라서 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질감 표현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트위디 블랑하고 탑 처리해야 돼요? 오버레이 해야 돼요? 오버레이 탑 처리 안 하셔도 되고요. 제이스타터 이렇게 스펀지, 라텍스 스펀지에다가 묻혀가지고 미경화만 닦아주세요. 미경화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트위디 블랑 위에다가 아트를 할 거야 하시면은 매트탑을 발라주시되 스펀지로 콩콩콩 찍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트가 벌써 뚝딱 됐지요?